2022년 6월 5일 새벽 2시 46분입니다. ETC부터 볼게요. LG화학 뭐 이런 게 있었고요. 그다음에 BTS 신보 콘셉트 포토 이제 다 금요일 날 오픈합니다. 릴리즈. 그러니까 앨범 새로 나오고요. 앨범일지 뭐 고강기일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이라 아마 뭐 좀 여러 곡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8일, 9일 정도 되면 이제 좀 나오고 금요일, 일요일 날 그 다음 주 금요일 되면 좀 크겠죠. 이게 이제 빌보드가 월, 화, 수 정도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이게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고 군대 이슈가 더 크긴 한데 그래도 매출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래도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 요기요 맥주 뭐 철저할지 모르겠지만 뭐 나쁘지 않죠. 이것저것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유니슨이 좀 올라졌죠. 올라서 추매한 거 좀 정리했고요. 그리고 좀 더 올랐는데 이게 미국 이슈가 있습니다. 미국 이슈. 그리고 태양광 쪽도 좀 괜찮아서 이렇게 신고가 나왔고요. 그린수소. 그린수소 하면 또 이제 제 종목이 연결됐기 때문에 보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트레저 YG 쪽인데 2분기 3분기 일본도 조금 오픈되려는 분위기죠. 이제 여행도 좀 풀릴 수도 있고 해서 2, 3분기 넘어가면 경기가 좀 내려가더라도 엔터주 쪽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미디어 쪽도 이번 올해 잘 나올 테고 유니슨 이렇게 MOU 이런 게 있었고요. 이제 글로벌 이제 중국 쪽이라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.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런 거 채용 네. 한국 카본 이런 게 있었고요. 그다음에 여행주들도 뭐 간간이 올라주고는 있는데 뭐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다시 수소 한국전력도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하고요. 이제 삼성 중공업에서 LNG LNGC라고 해서 그 뭐 국산화 했다고는 합니다.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삼성전자 뭐 이런 거 거의 쓸모없는 뉴스고 삼성전자는 M&A 크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돈을 지금 투자 M&A 3년 안에 한다고 했는데 거의 한 1년 좀 남은 것 같거든요. 보통 한 연말에 오르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그때 정리하셔도 되고요. 한국전력 이런 게 있다. 원전사업 BTS 11 사실 저도 이렇게 방송 쪽에 아는 분들이 아직 있어서 보러 갈까 생각은 하는데 귀찮아서 네, 안 갈 것 같습니다. BTS 한번 쳐다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네 그렇고요.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MSCI 편입 뭐 크게 오른 건 아니라서 네, 이건 조선주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카타르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카타르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. 근데 가격이 막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설계를 여러 번 안 해도 돼서 뭐 조금 좀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협상을 해가는 뭐 그런 거라고 보고요. 2020년 6월 달에 한 거기 때문에 2년 넘어가면 캔슬이 되기 때문에 6월까지는 되긴 될 거예요. 근데 아마 6월 말까지 하려나 싶긴 한데 걔네들도 좀 급하긴 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한 10-15일 정도?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손해 안 보는 방향으로는 해야 되는데 이건 좀 국가적인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수주가 뭐 20억 20조 뭐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하게 되면 그 정부 지지율도 좀 괜찮죠. 윤석열 정부에도 괜찮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신경 쓸 수가 있습니다. 전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이걸로 해서 뭐 잠깐 좀 막 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었죠. 그래서 이번에도 잘 되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게 또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알지 발급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잘 되면
지금 성과가 20년 대비로 거의 최고가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러죠. 이 정도면 은행에서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쉽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. 제 스틱스 네 보겠습니다. 아무것도 없죠. 네 아무것도 없어요. 뉴스도 별거 없고 차트도 네 뭐 별게 없었습니다. 또 뭐 4,000원 아래면 그냥 사도 되는 구간이었으니까 뭐 사신 분들은 최소한 4,200 요 정도만 돼도 한 3에서 5% 되니까 뭐 수수료 빼면 3-4% 되겠죠. 뭐 이 정도니까 꽤 괜찮거든요.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뭐 짧게 그리고 웬만하면 4,600원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정도면 갈 것 같긴 하거든요. 이 정도면 네 가야 맞고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됐는데 폴라리스 시핑 요게 또 공정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그 나올 때까지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 외에 또 이제 수소 쪽 뭐 주산 퓨얼셀이나 뭐 이런 쪽 뭐 잘 풀린다거나 그러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쪽도 뭐 카타르 수주 되면 밸브 쪽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5월이었죠? 3월 5월 언제였죠? 이때 5월 따로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한 6월 5월 7월에 이렇게 올라갔었고 올해는 6월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올라갈 때는 되긴 됐어요. 이제 좀 잘 버티시면 되겠고 금요일날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미국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다시 4천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줍줍 하시면 되겠죠. 중공어 수소법 본회의 통과됐고요. 그러나 안 움직였다.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제 국책 사업은 다 끝내긴 했거든요. 근데 SFC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급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는 ESS 들어갈 텐데 건물 일정 크기 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나와주면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. 아직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역시 수소 산업을 한다. 정부 그 회사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규제 많이 철폐한다고 했으니까 봐야죠. 그리고 이제 자산 매각 또 이렇게 했는데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러고 안 올랐죠. 안 올랐던 이유가 돈을 못 버니까 이걸 메꾼 것 같아요. 수익이 안 나서 부지를 팔아서 메꾸는 방식.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손해가 너무 크니까 이걸 팔아서 이게 그 중공업 STX 중공업이 그 규모에 비해서는 그 부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부지는 크고 인수한 곳에서는 뭐 나쁘진 않죠. 지금 뭐 땅값도 좀 오르고 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주주들로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 이게 이제 카타르 수주 나오면 이제 대우조선 쪽 이쪽이 좀 잘 되면 수주가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만간 나올 수 있는데 K조선 있죠? K조선 STX 포함돼서 STX 중공업이 더 영향이 클 텐데 여기가 이제 STX 중공업이랑 같이 이제 수주 K조선에서 수주 들어가면 STX 중공업도 나오긴 하거든요. 여기가 제가 주말에 본 걸로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캐나다 쪽인 것 같아요. 그 컨테이너 8척 해서 1조가 2천억인가? 이 정도 수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K조선에서 요게 아마 캐나다가 K인가요? K 아죠. 그 이쪽으로 해서 뉴스가 좀 나올 텐데 여기에 따라서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. 이번에 거의 결정된 것 같습니다. 그럼 중공업 또 올라가기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미리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400억 뭐 공장 부지 이거는 저번에도 안 올랐으니까 보시면 네 뭐 영향이 전혀 없었고 이번에 또 이제 카타르랑 같이 엮여가지고 뭐 K조선 쪽 또 이제 좋으면 꽤 좋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라고 하더라고요. 네 어쨌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요걸 뚫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네, 또 계속 이때도 안 팔았기 때문에
여기까지 가도 안 팔 것 같고요. 또 밀리면 또 그냥 버티겠죠. 네, 그래도 이제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야 하고요. 좀 지루하니까 이제 좀 여기 장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조금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화창기계 금요일날 좀 올랐어요. 금요일날 이유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, 아마 뭐 운 좋으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. 요즘에 이쪽 테마가 좀 좋은데 우크라 재건 재건할 때 뭐 이런저런 게 또 많이 들어가서 뭐 백조 사실 뭐 전쟁 나고 나면 건설 뭐 토목 이쪽이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전쟁 난 나라 입장에서는 다 빚이지만 어쨌든 수주 받은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, 사실 전쟁은 남이 나고 뭐 그 사람 죽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는 뭐 그런 좀 희한한 뭐 그런 게 있어요.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이 안 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, 어쨌든 뭐 금요일 날 좀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어요. 이 정도면 꽤 많이 터진 거죠. 그죠? 이 정도에서 터진 거니까 2,700원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단 좀 빨리 올랐고요. 금요일 날에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어쨌든 10주만 넘기고 다 팔았기 때문에 더 올라가도 좋고 안 올라가도 좋고, 네, 빠지면 뭐 좀 더 살 의향은 있지만, 네,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, 패스를 할 것 같고요. 윙에푸드 뭐 별거 없었죠. 그래도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. 이 정도 차트면 거래량도 그렇고 이 정도면 이제 올라가는 보통 N자형 올라가긴 좀 좋은 차트긴 한데, 그리고 6월까지 이제 한국 그 푸드나무랑 그 조인트 벤처 한 거 있죠. 그쪽 뭐 열릴 수도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계속 뭐 식량 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식료품 쪽이죠.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걸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꽤 팔고 난 이유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적당히는 들고 있긴 한데 올라줬으면 하고요. 큰 기대는 안 되는데 보통 상장한 지 한 정도 되면 한번 뚫긴 하거든요. 전고점 한 1, 2년 뒤로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중국 관련 주식이라서, 그리고 이제 한미 간 그 핵 훈련했거든요. 이제 북한에서도 이슈가 나올 테고 또 중국이랑 조만간 또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, 네, 요거 때문에 그거랑 그다음에 쿼드는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, 한국에서 사실 밀어붙이려다가 미국에서 좀 오버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갑자기 쏙 들어갔죠.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위험성은 항상 있다.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날 비트코퍼레이션 여기가 좀 괜찮다고 하고요. 그리고 그 이제 오픈 됐잖아요. 그 리오프닝 거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다날 달콤 커피 여기도 매출이 좀 늘겠죠.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, 싸이월드 사진첩이 99% 7월 영상 보고 다음 뭐 7월인가 8월 정도에 이제 사진 고도화해서 옛날 사진을 그거 하는 거예요. 업로드가 되면 그걸 이제 AI로 화질 좋게 저도 뭐 그게 있긴 한데 그게 조금 잘못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저도 여기 지 써있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좀 AI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. 이런 거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. 그게 한 7월 정도 되는 거고 8월인가 9월 정도에 완전히 다 되는 완전히 고도화, 그러니까 전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9일부터 6월 9일이죠 목요일부터 선물가게 미니룸 서비스 꾸미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. 7월 8월 이렇게 나와있네요. 9월인가 본데요. 네, 아무튼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왔는데 그 여기는 글씨가 작을까. 네, 여기 싸이타운이죠. 원래 한컴타운이었는데 여기에서 싸이타운에서 그 구글은 승인이 났어요. 구글 승인 났고 애플도 아마 며칠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 이제 연동만 되면
이제 싸이월드에서 싸이타운으로 앱을 한 번 더 깔아야 되더라고요. 이렇게 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쓸 것 같은데, 여기 입점하고 뭐 부동산, 가상부동산 예전에 그 한창 그쪽 이슈일 때 했던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어쨌든 뭐 하긴 한다고 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이벤트 세게 하는 거 아닌 이상은 크게 메리트는 없다 라고 보이는데, 어쨌든 이제 오픈이 되니까 이제 그 코너 안쪽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페이코인도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. 페이코인 많이 빠졌는데 위믹스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좀 오를 수도 있긴 한데, 문제는 지금 이제 공정이 포함해서 금융위에서도 가상화폐 쪽 그 루나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다음 주 정도 한번 움찔할 것 같거든 하거든요. 그래서 10,000원 정도까지 한번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집 좀 하신 분들은, 비중 크신 분들은 살짝 정리하시는 것도, 왜냐하면 또 악재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비중 키우시는 거는 아직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유니슨 좋죠. 뭐 태양광 쪽도 그렇고, 아까 그 ETC에서 설명드렸는데 이쪽 그 미국 금요일날 나왔을 거예요. 미국에서 태양광이랑 그 다음에 풍력 관련해서 그 이쪽 그 시설을 지으면 50% 감면 개발 비용인가요? 아무튼 50% 감면을 해준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됐었습니다. 아마 올 여름에 여름 흉작이 된다면 미국에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. 아무튼 태양광은 효율이 지금 거의 웬만한 에너지 따라잡은 것 같아요 다곤 하거든요.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무슨 실리콘이죠? 그 중국 회사 거기를 좀 눌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 중국 회사가 거기가 윤기 실리콘이죠. 거기가 이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쪽이 괜찮을 수 있다. 그래서 요즘에 태양광 쪽으로 오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이랑 아니 뭐죠? 그 풍력도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저 2,400원대 이때 정리하고 2,600원대 정리했어요. 그 전에 추매했던 거 정리했고, 나머지는 이제 3,000 넘어가면 정리할 예정인데, 지금 뭐 흐름 괜찮기 때문에 한 4,000원 부근까지, 3,600, 4,000 이 정도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. 이때 그냥 조금 남기고 정리하던가 아니면 뭐 그냥 더 냅두던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친환경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그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. 그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랑 또 협업을 했기 때문에 살짝 그런 게 좀 애매해질 수는 있다, 이런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태안전선 나쁘지 않은데 좀 뭐랄까 오를 만큼 오른 느낌이죠. 흐름 자체는 꽤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 관련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게 있죠. 그 뭐 기업 지배 구조연장 뭐 ESG 이런 게 있었고, 그 우크라이나 재건 할 때 전선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래서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인프라 친환경 쪽 뚫리면 여기도 어차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, 여기 월봉 보셨죠? 예,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시총 꽤 큰데 더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,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간 것도 있고 해서, 네, 아무튼 여기는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, 감자를 하고 이 가격이잖아요, 그죠? 아직 그 정도도 안 왔으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, 어쨌든 뭐 단기로 봤을 때는 살짝 꺾일 수도 있다. 그리고 하지만 좀 길게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고, 뒤에 호반건설 그 자금줄 빵빵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걱정 없이 그냥 들고 가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. 그 다음 SM라이프 디자인 그냥 고만고만한 위치에 있고요. 그 다음 좀 내려오면 사면 되고, 3,000원 정도 오면 팔면 되고, 요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.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매각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. YG플러스 아까 뭐 알려드린 뭐 공연, 빅뱅이 공연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좀 오를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3분기 정도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빠르면 한 8월이고 늦으면 한 1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그때 되면 한번 빵빵 올라가겠죠.
당분간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6월부터는 이제 BTS 앨범 판매부터 되기 때문에 2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고 3분기 꽤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펄어비스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. 차트도 좀 애매한데 62,000원 정도 살짝 매도하고 5만원대 사고 이렇게 단기로는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. 여기도 보시면 이 정도에서 걸렸었잖아요. 예전부터 그쵸.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52,000원은 잘 안 올 것 같고 그 위쪽 이쪽이죠.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만 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. 57,000원 8,000원 이 정도까지는 또 밀릴 수 있다. 장이 안 좋으면 52,000원 51,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더 밀릴 거. 왜냐면 밑으로 살짝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확률도 있어요. 어쨌든 뭐 74,000원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하고 다시 또 사고 해서 계속 작업할 예정입니다. 지금 평단이 79,000원 정도 됐더라고요. 이 정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 나중에 좀 이슈만 있으면 금방 수익권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한 5만원대 사서 6만원 2천원 정도 매도 단기적으로 이제 스윙 이런 식이죠.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간은 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보고 수익 보고 팔고 수익 보고 팔고 이렇게 반복하면 될 것 같고요. 뉴스는 특별한 게 없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GS리테일 여기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매출이 좋아질 거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최소한 뭐 한 요 정도까지 지금 사실 몇 주 없긴 한데 플러스 전환 됐고요. 뭐 최소한 한 35,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완전 저평가예요. 지금 코로나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. 그리고 매출이 당분간 안 나올 수 있어요.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어차피 기대감 장이 좋을 땐 또 기대감으로도 올라가거든요.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너무 싸다고 봐요. 저는 이 가격 그렇죠? 홈쇼핑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더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키스트 10,000원대 한번 찍어줬죠. 이때 그냥 가볍게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. 그냥 뭐 이 정도 넘어갔으니 이제 그만 사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10,000원 이하에서 그냥 사시면 되고 12,000원 아래까지는 사셔도 된다고 보거든요. SMO 매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보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만원 정도까지는 왠지 한 내년 빠진코가 아니고 그 별들에게 물어봐 좀 잘 터지면 한 2-3만원 정도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지금 계속 여기는 계속 빛내서 버티는 수준인데 이제 일본 쪽 오픈되면 좀 괜찮을 수도 있어서 한류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이 정도면 아직은 좋은 가격 괜찮은 가격 이라고 볼 수 있고 재무로 보면 매우 안 좋은 아직은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뉴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인수 하나 했더라고요. 그 미디어 회사 여기는 좀 괜찮은 그 무슨 이태원 클래스죠? 여기랑 뭐 몇 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여기 인수한 걸로 아는데 키스트가 항상 문제가 만들긴 잘 만드는데 그러니까 좀 평타 수준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여기서 좀 바꿔야 되긴 하거든요. 거기 계신 분들이 능력이 없진 않은데 이렇게 특출나진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 항상 연출자가 가장 중요한데 연출자 쪽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무튼 그렇고 삼성전자 66,000, 62,000 정도 그냥 사시면 돼요. 계속. M&A 할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. 지금 뭐 크게 변화는 없는데 여기서도 그래도 짧게 보면 뭐 그래도 수익 낼 구간이 있어요. 또 64,500원 정도 사서 한 7,000원 좀 넘어간 팔고 1-2% 지루하신 분들은 이런 거라도 하시면 됩니다. 68,000원까지는 가지 않나요? 그죠? 네, 이 정도까지 가니까 여기서 좀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많이 가도 72,000원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연말까지는 보면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그냥 잘 버티시면 됩니다. 그 배당도 주니까 좋죠.
만도 다시 수익권 왔는데 뭐 이때 사놔서 수익권 왔는데 고민이에요. 여기서 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아, 추매한 거 좀 털까도 좀 생각 중인데 일단 냅두고 있습니다. 일단 뭐 6월까지 해서 현대차에서 뭐 뭔가 뭐 찌라시 같은 게 있는데 한 달 내로 공지하겠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잘 되면 또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겠죠. 이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기 중입니다. 자동차 쪽 지금 자동화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도도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이브 살짝 올랐죠. 살짝 네. 이 정도에서 이제 제 평단 24만원대거든요 그리고 수익은 볼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한 30만원 정도 오면 일단 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. 단기로 본 거라서 짧게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올 것 같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뭐 텍스터 뭐 아시아나항공 여기도 이제 곧 통합될 거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쪽도 좀 잘 보시면 좋아요. 언젠간 또 한번 크게 뜰 겁니다. 여기는 계속 박스권인 것 같아요. 여기 헬릭스미스 최근에 좀 네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어쨌든 그렇고 여기도 S에너지도 이제 최근에 좀 태양광 쪽 괜찮아서 올라가고 있고 화장품 쪽도 조금 올라올 기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마스크는 아직 계속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클럽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야외에서 좀 어떤 만남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쓰긴 할 테니까 매출은 더 늘긴 늘겠죠. 뭐 LG화학 지금 나쁘지 않고 SK도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. 지금 자리 괜찮은데 좀 지루해도 좀 저는 좀 매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. CST나도 나쁘지 않고 요즘에 뭐 유니언 머티리얼 여기서 한번 튈 때 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. 좀 중국 이슈 있어서 네, 이런 거. 그리고 여기 이제 모의를 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잘 안 보고 있어요. 모의 돈을 적게 받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저는 뭐 나중에라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당장은 좀 안 좋아도 천천히 사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. SK텔레콤 뭐 배당 잘 주고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은 게 좀 흠이라면 흠인데 괜찮습니다. KT도 좀 높은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고요. 캉카본 좀 올라왔죠. 더 올라갈 거라고는 봅니다. 여기도 더 올라갈 건데 일단 저 정도면 매수는 살짝 애매한 가격. 미코는 만원 아래 만원 초반 지금도 뭐 사도 괜찮은 구간이긴 해요. 근데 어쨌든 네, 만원 초반 아니면 9,000원대가 좋고 패노션 살짝 밀렸지만 뭐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고요. 해운 쪽 전체적으로 좀 빠졌어요. 살짝 빠졌는데 아직 뭐 나쁘지는 않은 위치입니다. 포스코 30만원 찍어줘야 되는데 30만원 아직 못 찍어주고 있네요. 30만원 보고 매수하셔도 될 거예요. 뭐 어차피 철강 가격, 후판 가격도 올랐거든요. 그리고 이제 포스코 쪽은 또 자회사 또 원자재 쪽 뭐 또 있으니까 가장 문제는 이렇게 배당을 좀 적게 주려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고 대우조선해양 이제 반등 살짝 나왔고요. 여기도 이제 카타르 수주 들어가면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수주는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대우조선은 최근에 좀 안 나왔고 뭐 다른 곳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미 핵 관련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는 뭐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봅니다. 지금 계속 괜찮죠? 예전에 이때 보이시죠? 아마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 어쨌든 여기는 좀 올라버렸으니까 뭐 그냥 조만간 삭제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